자, 같이 어? 뭐 이번 질문이 짧으네요. 무단 결석하는 학생 생활지도. 이거는 돌직카페에서 검색해 보시면 무단 뭐 이렇게 결석하시. 근데 지금은 무단이라고 안 하죠? 2인정. 그 제가 제안한 거예요. 네. 왜 무단이냐? 야. 무단 침이 안 좋은 건 얘네들은 범죄자냐 이거. 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 우리들이 할 일이 꽤 있어요. 예, 오늘 질문 중에 사회에 그 관련돼서 그 다음에 교사가 감정의 도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교사가 감정의 쓰레기 통에는 현실이 너무 지칩니다. 특히 애정을 주었던 학생에게 실망하게 될 때,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는 쓰레기통이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자살률 OECD가 있고 중에 1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살률 1위라는 건 우울도 1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 고통은 사실은 깊은 원인은 애들이 왜 이렇게 까칠하고 나대고 덤비고 이렇게 이러느냐, 우울하거든. 그게 저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시대 우울과의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교사에서 가서 쓰레기통이 날더니 교사를 상담하는 선생님이 계셔. 거기 오셔서 그 학교에 저에 이어서 강의를 하시는데 동선생님께서 쓰레기통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우아한 표현입니다. 그러셨어. 그럼 뭐예요? 뭔 통이다? 변비통? 아, 진짜요? 오, 예. 네. 그렇게 선생님들이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여기 온 거예요. 서로 위로받자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병도 병이다. 무단병이에요. 여기 이 도표가 제가 낯선 행동을 연구한 그 결과물이에요. 낯선 행동 분석 도표입니다. 우리가 이 떴다 방잠땡 이렇게 돼요. 다 같이 시작. 이 떴다 방잠땡. 놀러 갈수록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상하죠. 왜 잠자는 게 수업방해보다 더 힘드냐? 학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에 나와서 그 아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욕하는 그러더라도 학교에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6교시에 나오시는 애들은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4교시에 나오면 얘는 먹고 사는 의지까지 가. 이렇게 하자. 요건 뭘까요? 조사에 쌍권총이 있다. 훈육이 쌍권총. 생활이 그렇고. 요거는 뭐다? 무슨 규정? 생활이 규정. 요 두 가지를 딱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법 위에 누운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생활 규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등한시하고 모르고 애도 몰라, 속박부모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동생의 아름다운 수업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 모든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뭐가 있더라? 모르다. 한결같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이거는. 애들이 뭐 근데 이거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동물도 그렇다. 새나게 보신 가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서 낯선 행동을 하는 개들이 한결같이 뭐한 거야? 우울한 거야. 심지어는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양파 실험에서 칭찬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세 가지 양파를 뒀더니 뭐가 제일 잘 안 자라?
외면. 외면은 그냥 뭐가 전혀 아니라도. 이렇게 슬픔이 나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 제가 이렇게 쭉 보시면 1장에 홍주 이야기, 까칠한 나의 홍주 이야기에서 1인 2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소속감이 아주 탁월한 백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인 2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조직이 아니야. 제가 미국에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영어교사 20명을 보내줬어요. 그때 초등학교 학교에다 그냥 갑팍하고 수업 관찰을 하겠어. 3주를. 좀 탁월한 기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어. 근데 초등학교실에 이렇게 1인 1역이, 1인 1역이 쭉 있어. 모든 아이들이. 근데 이게 돌아가, 이렇게. 1인 1역이 돼야 뭐, 뭐야. 라인 리더가 있어. 그 라인 리더는 점심시간에 급식실까지 아. 갈 때 맨 앞에서 가는 애야. 걔가 라인 리더야. 근데 그 역할을 순환시켜줘. 집사람도 한때 이제 그걸 했던데 원판으로 돌려서 이렇게 1인 2역을 1인 2역도 그게 민주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이 이 아이들에게 이 자선행동을 예방하도록 하시려면 1인 2역 등 소속감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또 명약이야. 백신. 뭐 두 가지 다 할 필요도 없어. 자존감만 살려줘도. 그건 수업을 향해서. 그리고 엄선생님 이 주소 좀 보내. 단톡방에 요 제가 보내드렸던 요 주소. 아 받으셨어요? 네. 요거 오늘 강의한 건 또 아, 녹화 눌렀나? 아 눌렀다. 아이 그래 해가지고 내일 올려놓을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좋아할게요. 아 네. 좋아요. 네. 낯선은 그래서 떠올려. 아니 왜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아주 불안하네. 아 다행히 이거 열어놔서 다행이다. 네. 네. 근데 요거는 그 다음에. 지금 하느라고 해줬는데 거부하고 미운 짓 하고 이럴 때, 이럴 때는 실은 이건 저는 김현수 원장 아시는 겁니까? 네. 김현수 원장한테 ADHD 2시간, 우울증 2시간, 인터넷 중독 2시간, 학습 부진 2시간, 모두 8시간의 연습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도 다 돈 모아가지고 우리만 학부모도 해가지고 연수를 받았어요. 상담하러 가서 시간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왜 거부하냐.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결국 버리고 갔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꺼려요. 왜? 또 상처받아. 그런 다 결국 애들이 낯선 행동하면 이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이 아이가 어떤 상태다? 우울하다. 그 인정하시면 돼요.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지금 삼빵빵 있고 이 책을 이 책을 보셔도 돼. 이 책은 뭐냐면 학급 개념 B2G라고 했죠. 그럼 A는 어디다 팔아먹었냐? Affection, 애정. 애정은 선생님 몫이지. 그렇죠? 근데 그 애정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실은 원래는 이 책 제목을 날로 먹는 이러고 싶었어요. 날로 먹는. 왜냐하면 선생님이 담임 노릇에서 너무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 교사는 수업에서 열정과 그 곳곳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뭐 이거 맨날 뭐 이러다가 그냥 지금 다 빠져서 수업할 때 정작 수업할 때는 이게 안 돼 이게. 특히 또 중등에서는 뭐 담임반이 이상하게 수업이 안 되는 선생님이 돼서 그건 왜 그래? 왜냐? 그 저도 마찬가지였어. 잔소리 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그 담임의 역할이 다 뇌 항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그게 뭐 하다가 그 잔소리 또 한다고 그 수업 결손이 일어나요 실제로. 오히려 더 자기 반 수업 때 더 긴장을 자기 반 수업 때 더 긴장해서 그래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담임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제일 잘 가르쳐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중등에서 더 보니까 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애들이 우군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깝죽대고 그러면 선생님 힘들게만 한다고 애들이 선생님 편이 되어준다고.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면 잔소리에 뭐해 이러다 보면 수업인지 뭔지 뭐래. 그게 뭐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서클을 바꿔야 돼요. 비셔스 서클. 악순환이 되지 않고 선순환이 되도록 바꿔주십시오. 내일부터 내 당장에 수업에 들어가실 때 내 반 수업이다 그럴 때 일체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오로지 딴 반 애들보다 더 수업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 그게 최고의 생활주도다. 저는 이렇게 그걸 언제 깨달았냐? 교직 몇 년 안 남겨요. 진작에 알았으면 나는 교직 평생 20 교직 담임을 한 25년 정도 했을 거야. 맨날 꼴찌야. 그러다가 나중에 동료 멘토링 하면서도 했어요. 동료 멘토링 검색해보세요. 아주 좋은 거야. 왜 누군가가 누군가를 학습한 도와주도록 1인 1역도 포함해서 그때부터 성적이 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학교 운영은 이렇게. 자 이제 드디어 수업 얘기를 넘어갑니다. 수업방에 좀 시작. 수업방에 가인고 부사의 지식이에 수업 중 욕설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까 욕설은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생활 이것도 마찬가지 생활 규정에 수업과 관련된 규정이 몇 개씩 있어요 학교마다. 작으면 한 5개 많으면 뭐 10개도 있는 학교도 그 부분을 한 그 부분을 담임께서 담임 선생님은 애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갖고 다니셔 그걸 갖고 다니셔서 아무개야 너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경고를 주시고 1차 경고 주시고 그다음에 2차로 그러면 생활지도 선생님이 힘드실 때 교직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교직은 조직이에요.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장님한테나 기획선생님한테 우리 반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징계가 필요할 것 같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앞으로 그 정의 그 애들 관찰일지를 할 테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해서 징계를 우리는 징계를 대한민국은 징계를 남용해요. 너무 아껴요. 규칙을 정하지 말든지 정했으면 하든지. 맞아. 그러니까 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애들은 플래너가 라는 게 있어서 플래너가 맨 앞에만 달력이고 그 다음에 전부 규칙이에요. 수시로 봐야 돼 수시로 애들이. 근데 우리는 언제 보냐고 도대체 규칙에 대해서 몰라. 언제 미인정 결석이고 어떻게 되면 뭐 되고 이걸 모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응? 개념 없다 한탄해 봐야 누가 가르쳐줘 내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 한탄하지 말자 더 이상.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응.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교권이란 말 쓰지 말자. 자꾸 교육부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권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네. 교육활동보호라고 합니다. 왜?
교권이란 말 들으면 듣는 학부모 기분 나빠. 니네만 권리 있어? 우리 아들도 권리 있다고?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결국 이렇게 돼서 안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게 됩니다. 아, 네. 네. 동료 학습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떠들고 욕설하고 이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를 만들었어요. 아, 잘 되네요. 이제 이렇게 교실에다 이거 아이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 그냥 일반고 붕괴현상 있잖아요. 이게 학교가 아니야. 한립법석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 규정 중에서 수업과 관련된 거, 수업과 관련된 걸 싹 뜯어서 그래서 그걸 교실, 모든 교실에 여기다 붙여줬어요. 다 붙여줬어요. 교실 맨 뒤에 유리 옆에 붙여주고. 그리고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뒀어요. 2주간 계도 기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건은 생활기록으로 넘겨주세요. 생활지도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매주 선도회를 열어버렸어요. 두 달간. 9월, 10월 두 달간 작심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한 높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징계해버립니다. 그랬더니 11월 달 9월 11월 달 들어서 생활지도부에 뭐가 날라다며? 파리가 날라다. 학교의 평화가. 예. 그때 자퇴나 전 자퇴시킨 애가 몇 명이나? 자퇴까지 징계로 해서 전화? 전화 추석 정지 2회까지. 이틀. 아 10일씩. 두 번. 아 10일씩. 10일씩 두 번. 10일씩 두 번 하니까 애가 죽었어. 심심해서. 노는 것도 친구들이 학교 다 있는데 지 혼자 게임해? 다 게임하는 애들 친구들인데 근데 나중에 10일씩 두 번을 뜨니 애가 그 녀석도 교권 침해로 걸렸거든.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교탁 자기 책상에 바로 올려놓고 의욕적 딴짓거리 했다고. 그 교감 선생님이 그거 보시더니 근데 진술서를 제가 잘 쓰시라고 했어요. 열받았을 학생 사안도 마찬가지고 열받았을 땐 글로 풀어라. 그거를 다 말로 해버리면 나중에 글 쓸 기운이 없어. 정확하게 누가 친구가 너를 괴롭혔으면 괴롭혔다라고 하지 말고 영화를 찍는다 생각하고 다 뭐든 찍어. 그래서 갖고 와. 그래서 선생님은 그 선생님도 그 놈이 한 일거수일투족을 영화 찍듯이 적어주세요. 거기서는 그때는 퇴학 고등학교니까 그 정도 출석 정지 두 번 했죠. 그 다음에 퇴학시켜도 말 못해요. 고등학교 그 다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수업을 흥미롭게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이게 느린 학습도 이게 이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바로 학습 스타일이에요. 오늘 저 학습 교육 한번 보세요. 이거는 김면의 그림 사전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 그림 한 장이 저를 이렇게 퇴근한 지 몇 년 지나서도 스타 강사를 만듭니다. 이 그림 사전. 그림 사전입니다. 네. 어디? 제가 계속 퇴임해고서 이렇게 와서 저녁에 강의할 수 있는 이러면 스타 강사 맞죠? 네. 이해 때문에 이해 때문에 94년도에 교시 10년차 되던 애인데 제가 원래 사립에 있었어요. 근데 공립으로 가는데 사립 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에 있다가 근데 공립으로 가니까 고등학교가 변슬이 돼, 공립에서는. 그래서 여중으로 간 거야. 여중으로 갔는데, 한 아이가 좀 특이한 거야.
한 시간 내내 부동자들 가만히 있지. 처음부터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고 다른 분들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아니 이게 어떤 애예요? 교무실에서 일하시다가 눈이 동그랗게 해서 지금도 기억나. 이러다가 이러세요. 600명 중에 597분이에요. 근데 다 근데 자기 일 봤어. 그게 무슨 얘기야?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네. 얘기인지? 그 또 삼축하는 의미도 알아들으셨지? 네. 그런데 그 아이 책상을 옆에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열려져 있어. 또 만화가 그리는 거야. 봐도 돼? 보세요. 봤는데 만화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종이 몇 장 주고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 만화로 그려올 수 있겠니? 그 다음날 그 친구들이 거예요. 야, 재밌다. 퀸이다, 퀸. 그리고 이거를 애들한테 화이트로 지은 거 보여요 여기?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 치고 아, 너무 이게 잘 그렸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줬네. 세상에 애들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봤어. 아. 그날 처음으로 조용한 거야.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오, 그럼 제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동네 고등학교 애들은 청각학습자. 듣고도 이해. 그러나 중학교, 초등학교는 아직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걸 그제서 깨달아요. 교수 10년 차에. 얘 때문에. 얘 덕분에. 그래서 이제 와, 얘들아 이제부터 외지 말고 그려라. 이런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보따리가 이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애들 수행 평가 한 것들은 뭐 애들이 나중에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야 내가. 그래서 아 요즘 선생님들 수업 이렇게 하셔요. 나중에 표현할 때 한 녀석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단어를 표현한다. 이모티콘으로 그리고 얘는 또 만화를 읽는데 기가 막혀 이게. 얘는 또 이 그림 그린 애는 그림 같지도 않죠. 사진 같지? 네. 네. 이게 오페라 하우스잖아요. 예. 네. 얘가 4등급인데 홍대 미대 갔어. 종이 접기, 탱거로. 근데, 뭐, 중국 TV 이랬는데, 선생님, 이거 외국 사이트 2시간 걸려서 찾아가서 만든 거예요. 어머네. 근데 하나 이렇게, 여기, 자기가 직접 사진 찍었는데, 집중하다. 고스톱 피는 걸 집중하다. 집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중이야. 아, 얘는 한국대학교 산업대학과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과의 연관성이다. 그렇게 예, 그 지금 제가 선생님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근데 소속감은 당연히 자존감은 누가? 수업 교과담임이 해줘야 돼. 스타를 만들어 줘야 돼. 드디어 스타가 나타나죠. 뒷면 보시면 수행평가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수행평가가 그 미대가의 추천서를 제가 써준 거 아니에요. 근데 수행평가를 이렇게 그 양면을 첫 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나눠줍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얘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다양하게 줄 거야. 너희들의 탤런트 쇼, 장기 자랑이 되도록 해줄게. 너희들이 교과서를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해. 그리고 그 결과를 친구들에게 나눠줘. 그럼 선생님은 추천서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얘가 교과서에 없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놓는다. 맞벌이 보고, 육아대들. 맞벌이 보고, 육아대들. 내가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달래? 내가 못 써줄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니까 칼라로.
한 장에 2,000원짜리 종이도 있더라고요. 반짝반짝한 거. 거기다 출력해서 보내줬고 수원대기대 6명 뽑을 때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스타일과 학습 스타일을 여기 그리고 요거는 저는 재미있는 수업은 뭐냐 선생님이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유니크해.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체험해. 그리고 share the result. 그리고 그 결과를 with your classmates. 친구들과 공유해라. 요렇게 하면 애들이 여기서 뭘 느껴? 두 가지 다 느낄 수 있죠.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자존감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교사들이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이렇게 가자. 왜? 너무 우울한 사회다. 이 우울을 벗어나려면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자존감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행평가를 변형된 지필평가라든지 뭐 그냥 무늬만 수행평가가 아니라 탤런트쇼, 자기 장기자랑대. 요즘 여기 오늘 영어과에서 이선 선생님이라고 용인주 민병주 이선 선생님께서 이 맛을 지금 대단히 보고 계신 거예요. 애들이 막 하나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서 선생님도 재밌어서 죽는 거지. 교과서 본문을 읽는데 어떤 애는 배경음악을 듣는 거예요. 키보드로 어떤 애는 바이올린으로 어떤 애는 플루트인가 이거로 배경음악을 하나에는 영어 본문을 읽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점짜리겠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학업성 그 평가 기준 바꿔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 세 글자에 무슨 특? 과세특이라는 거니까. 저는 과세특 500자 꽉꽉 눌러서 밟아서 채워줘요. 500자 딱 채우는 건 힘들어요. 498, 499, 그 대충 맞추기 500자 힘들어요. 그렇게. 1500 바이트인데 그게 500자예요. 500 글자. 안 해보셨지? 꽉 채워보질 않았지? 저 아니요, 딱 채웁니다. 오, 채웠어요. 어떻게 채워요? 그럼 이런저런 활동을 그렇지. 요 끝밥. 끝 저기 보시면 추천서라는 게 전 그 얘기 추천서를 나눠주면서 얘들아 결국 봐라. 추천서는 선생님이 써주는 거냐? 니네들이 쓰는 거냐? 선생님. 내용 제가 한 건 뭐야? 그냥 했다야. 단 마지막 한 문장만 선생님의 의견이야. 마지막 한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생이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부가 되리라고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자, 8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8번 선생님 시작!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언론이나 학계에서 잘 이해 못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제가 노력했던 게 뭐냐면 민원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민원을 통해서 혹은 언론에 독자 두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 강사처럼 되니까 언론사에서 저를 취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응해. 맨 마지막에 2018년도에는
왜 그런 것도 안, 그런 거 저런 것도 이제 안 하려는 참인데 EBS가 지금 우리 행복한가요? 그래서 교사의 소진을 주제로 하더라고요. 오케이. 열심히 취재 응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또 방송사, 언론사들이 교사가 소진되어 힘들겠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또 저를 한번 취재한 기자나 PD는 PD가 한 지금은 한 50명인데 한때는 한 120명까지 됐어요. 집요하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알려줘. 자율연수 휴직. 자율연수 휴직은 괜히 이거 좀 언론에서 잘못 불통 똥이 튀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돼버리거든. 그래서 거의 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당신 나랑 끝장이야. 이런 식의 기분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이거 안 이거 뭐 방해는 사실 이 자율연수 휴직이 기적적인 법이에요. 1년 만에 365일 만에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교육감 공약할 때도 이미 요구했던 게 무급휴직. 아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우리 선생님들 쉴 수 있게 좀 아무 조건 없이. 또 질병 휴직했는데 해외에 놀러 가면 안 된대. 치료 목적 아니면 또 부모님 간병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알레르기 죽지. 그 다음에 교육감님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막 쑤셔. 제가 수능 감독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 저는 평생 교직했을 때 제일 힘든 게 수능 감독날이었어. 왜 이렇게 힘들어? 미련들을 떠는 거지. 키노피 비자 좀 줘. 그 얘기를 2016년도 했나? 그때 교육감님들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 보낸 거야.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는 거야. 근데 그때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 이분들 보내. 그랬더니 그거 그 의자 하나 놓는 게 그게 복잡한 게 있어. 그게 의자가 들어가면 수험생이 죽어야 돼. 아, 어, 그게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게 가능했더니 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 어떻게 맞추죠?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어려운 건데. 코로나 덕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명수를 줄여야 되니까 거기 그 의자로. 그냥 진노하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간편하게도 막 그러면. 물론, 뭐, 교육감님 훌륭합니다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이제 제 건의사항, 요청사항으로. 이렇게 세상은 누군가의 수고가 없으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좋은 교사 운동에서 때때로 이제 저도 성명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운동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정체해 있어요. 개인적인 질문에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방법으로 힘을 얻냐? 산에 가서 등산 막걸리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던 힘의 그런 궁금한 아니 노는 거지 노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사들이 겪는 소진의 양상은 교사는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소진이 되면 집에서 누워있어가지고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잘 놀아야 돼. 저는 놀기에 달인이 됐어요. 근데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70%의 노력만 하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은 맞아. 근데 수업할 때 70%만 에너지 써? 그건 아니죠. 그럼 70%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는 그걸 어떻게 했겠냐? 30%를 노는 시간으로 확보해라. 의식적으로 확보해라. 저는 새벽에 1시간. 밥은 아침밥을 한 먹어도 1시간 돌아. 올림픽 공원까지. 그럼 딱 4, 5km 돼요.
한 시간. 그러면 그게 이제 저. 그러면서 돌면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좀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 단시간 돌다 보면 그래도 뭐 아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게 자꾸 그렇죠. 사실은 그러지 않고 이게 진행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뭐냐 우리 애는 수업에 다니는 수업에 다니는 학부모 상담 얘기는 그냥 이 책으로 대신할게요. 뭘 시간이 없어. 이거는 선생님도 매뉴얼, 아, 온라인 매뉴얼도 있긴 있어요. 이것도 해놓긴 해놨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자를 공부해가지고 사실은 책에 다 써놓은 내용이 여기 다 올라가 있어.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찾아가지고 재빨리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해서 재빨리 열어서 골라서 눌러가지고 요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 가해학생하고 뭐 가해학생 이 가해학생에게 이 뭐 책 한 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으로 내고 학부모 근데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 학부모 저는 이제 학부모 상담 이거 할 때 이 원서 세 권을 수입해다가 봤거든요. 이 제목이 웃기는 거 봐봐. How to deal with parents. 학부모를 대하는 법. Who are angry, 반한, troubled, 어려움에 처한, afraid, 두려움에 떠는, or 그냥 미치신. 이야, 진짜. 지금 우리가 학부모님들 때문에 힘듭니다. 네. 학부모님을 보는 선생님들은 지금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를 아직 성생 아름다운 수업을 보셨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셨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학부모를 보는 관점이 서질 않았어요. 소 박보듯해 학부모 초회 때 많이 왔다고 학부모들 많이 왔다고 선생님이 짜증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거 안 돼. 그럼 학부모를 무엇을 내 편으로 만들어 지금 거기 우리가 참 볼펜 들고 찾는 아이 걔가 범준이라는데 범준이가 지금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지금 컴퓨터공학과 하고 그리고 애 아빠하고 지금 저 좀 친구 같아. 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를 보는 관점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노성비가 아주 높아 투자 학부모님을 이제 한편으로 만드시면 아 여기 있다 여기 놀다만이 쏠만 이거 둘레길 이제 제가 둘레길을 다 걸으려고 길,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파랑길 있는데 왜 해파랑길은 거의 다 걸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KTX 타면 강릉에 내려가죠. 여기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놀아야 돼. 놀아야 돼. 놀지 않으면 그 지금 노는 거, 요즘 노는 건 이제 드디어 약초 배운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산삼을 보았던 와. 와. 신난다. 근데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약초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노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놀고 있죠. 여기서 최근에
춘천에 케이블카 생긴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구나. 춘천에 케이블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유 선방했다. 네네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다낭은 가보셨나요? 다낭? 아 이게 남편이 가봤습니다. 베트남 여기서 인천 가기 쉽지 않나요? 인천? 네네 인천. 인천 소래포구에 어시당 소래포구 해가지고 세조배 해가지고 잘 놀아야 돼? 노는 거야 그만. 우리 약초 사부님 사실